아내와 딸이 왔다. 혜림아, 왔어요? 언니는? 언니는 몰라, 나 혼자 있는데. 혜빈 언니 안 온다고 했어, 오늘? 뭐, 시험 공부 있어, 오늘? 딸, 어? 애쓰댕이 그러고. 응? 응. 네. 손이 좀 부끄러워? 응. 내일 바람 분다고 해서, 갔다가, 애기 데려다 주고 온다고 해도 새벽에 와야지. 그니까. 혜나도 지금 막, 아빠 언제 온대? 물어보겠나. 아내 명자씨는 군산집에서 섬을 오가며 가게 일을 돌보는데 8년째 하는 장사. 원익씨 칼질도 능숙하다. 아무래도 많이 이제 장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오래 떨어져서 있어서 그런가? 아줌마 안 반갑냐고. 아, 안 반갑대. 저러는 게 혜림이는 아빠 공주 반가운다고. 몰라? 다 배신당했어, 애들이. 지금 애들이 서운한가 봐요. 예. 애들이 떨구고 있어. 아니, 고개대로. 아, 저는 이해하죠. 애기 아빠가 하는 일이 있으니까 이해는 하죠, 제가. 예, 말은 그렇게 해도 보면은 반갑죠. 스톱. 덧나? 그만둬. 아니, 물렸어. 어차피 여기 왜 새우 들어갈 거 아니야? 아니야, 이것만 줄이는 거야, 지금. 이것만? 어. 하늘 남편분이 보시네? 네. 너무 다 거의 음식을 잘하니까 애기 아빠가 간을 거의 다 봐요. 좀 보여. 아니야. 닦고, 손주 뜨거, 뜨거. 뜨거. 마지막으로 보리새우 투하. 아니. 맛은 어떨까? 뜨겁지? 뜨겁지? 자. 어때요? 너무 달아. 너무 달아? 응. 엄마가 그렇게 만들었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진 군산집과 선유도를 오가며 일을 했었다. 하지만 혼자 계신 어머니가 마음에 걸려 군산집에 가는 건 이젠 손에 꼽을 정도. 면목 없는 주말 아빠가 됐다. 아들 하나, 딸 넷을 둔 부부. 말해. 네, 마음이 이렇게 딱 끌렸죠. 근데 연락 오는 거는 애기 아빠가 먼저 연락 왔어요, 저한테.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딴 사람들 같으면은 이렇게 명함 같은 걸 주는데, 애기 아빠 같은 경우는 자기 필체로 이렇게 써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좀 달리 봤어요, 애기 아빠를. 어떻게 보였어요? 아, 넌 좀 진실적이 있구나 그랬거든요. 첫눈에